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밀크 매직 매직 스트로우즈 피자 캔디 베이컨 맛 립밤 캐롤라이나 리퍼 팝콘.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웹 19 특집입니다.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외 먹! 네, 오늘은 뭔가 해외에서 괴짜들이 이용하는 신기한 물건들, 재미있는 물건들을 파는 샵으로 유명한 맵19이라는 사이트에서 거기에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거는 좀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싶은 아이들을 이렇게 골라와서 맵19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밀크 매직 매직 스트로우. 여기 보시면은 Variety Flavor Pack. 보니까 스트로베리, 딸기맛, 초콜릿, 쿠키앤크림맛, 바닐라맛, 시나몬 롤맛, 버스데이 케이크맛, 유니콘 키세스맛, 이렇게 여러가지 맛이 담긴 빨대 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열면은 지금 한 세트에 48개의 빨대들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흔들면은 안에 뭐 알갱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뭐라 그러지? 그 흔드는 거, 그 악기 이름, 그 모시기, 그 아무튼 작은 알갱이들이 안쪽에서 돌아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빨대 끝에 쪽에는 빨대를 조금 찌그러뜨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갱이들이 뒤집어도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도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설계가 된 빨대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들어있는 컵에 요거를 딱 꽂아서 이렇게 쭉 빨아먹으면은 그냥 흰 우유를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제티나 네스퀵처럼 뭔가 초코맛, 딸기맛 이런 걸로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우유를 가지고 와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얀색과 검정색 알갱이가 섞인 요 녀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쿠키앤크림일 것 같지 않아요? 냄새도 쿠키앤크림이에요. 어?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냥 우유 맛 같지? 우유로 한번 마셔볼게요. 아, 쿠키앤크림 맛이 나네. 근데 이게 제티나 네스퀵을 탔을 때처럼 강한 맛은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빨대를 빼는 순간 이렇게 녹아서 우유가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우유가 이 빨대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점점 녹아가지고 달짝지근한 쿠키앤크림 맛 우유 맛이 납니다. 이거 재밌다.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달콤해져. 신기한데요? 원래 이만큼 차있던 빨대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엉겨 붙어있는데, 어쨌든 제가 한 요 정도로 먹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제티나 네스퀵 이런 걸 타면 너무 달다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은근히 딱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거? 이번에는 왠지 초코맛 같이 생겼죠? 어? 이거 초코맛이 아니고 계피 맛이었습니다. 계피 맛. 그러니까 계피가 아니고 시나몬이랑 계피랑 다른 건가요, 여러분? 아무튼 그 계피 맛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우유랑 계피 맛이 섞였는데 살짝은 좀 익숙한 느낌이 아니라서 어색하긴 한데, 시나몬 향이 강하게 훅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 얘는 시나몬이 맛으로 바뀌었구나가 한 번에 느껴집니다. 시나몬이 확 올라오네. 그러면서도 달콤함은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딸기 맛으로 추정되는 요것. 아, 딸기 우유로 만들어준다. 하얀색 알갱이가 바닐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달콤함을 같이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딸기 우유 같은 경우에는 향이나 이런 달콤함은 살짝 올라오는데, 아, 원래 마트에서 사먹던 그 딸기 우유 맛이 자꾸만 기억이 돼서 이게 너무 약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하얀색을 한번 열어볼게요. 바닐라 맛인데 그냥 우유 맛에다가 살짝의 그냥 달콤함이 더해지는 정도의 느낌. 근데 요거를 조금 오래 담궈놓고 있다가 한번 딱 흡입을 하면은 맛이 더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오래 담가놓으면 더 달달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티나 네스퀵 이런 거를 많이 달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조금만 덜 달게 먹고 싶은데 할 때 이걸로 드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애기들은 이런 우유 먹을 때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먹잖아요. 이러면
요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애기 때 많이 했었거든요. 요런 거 하면서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요 아래에 있는 알갱이가 녹으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기도 하고 우유의 맛을 바꿔주는 신박한 빨대 밀크 매직 매직 스트로우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이컨 맛 립밤입니다. 음식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래요. 립밤입니다. 립밤인데 베이컨 맛이 난다고. 보통 그 상큼한 과일향, 뭐 체리향, 뭐 딸기향 이런 게 나는 거는 제가 봤어도 돼지 누린내가 나는 베이컨 맛이 립밤에서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괜찮을까 싶긴 한데 도해먹이 왜 도해먹이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는 게 도해먹인 거죠, 그쵸? 예. 일반적인 립밤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뭔가 콕콕콕콕 함유돼서는 안 될 게 뭔가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드는데 나 이거 어디서 냄새 많이 맡은 것 같아. 이거는 베이컨 냄새가 아니고요. 우리 집 강아지들이 실수로 내 긴팔 옷에다가 찔끔해서 오줌을 팔 소매에다 찌렸는데 내가 운전하다가 자꾸만 어디서 찌린 내가 올라와서 딱 맡아보면 오줌이 말라서 찌려가지고 그 그냥 붙어버린 그런 냄새가 여기서 딱 그 냄새야. 근데 또 그러니까 맛은 베이컨일 수도 있어요. 입술에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부정할 수 없이 강아지가 내 옷에다가 오줌 찌려놓은 그 냄새가 나는데 지금 입술에다 칠해놔가지고 그 향이 계속해서 코를 통해서 이렇게 확확 들어오고 있어요. 냄새는 그런데 맛은 어떨지 한번 혀로 제 입술을 셀프로 한번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또 고소해. 그니까 냄새는 되게 역한데 맛은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베이컨을 조금 바싹 구워가지고 마이야르가 일어나다 못해 진한 갈색이 됐을 때 그 부분 먹으면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맛이 있잖아요. 약간 타기 전 직전에 그 맛이 고소하게 납니다. 한 번 더. 고소해. 고소한데 뭔가 달콤함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거를 만약에 바르고 여자친구한테 갔다 그러면은 자기가 입에서 찌린내가 왜 나지? 라는 얘기를 조금 할 것 같은 찌린내 때문에 결국에는 뽀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립밤! 아무튼 그래서 난 안 발라.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피자 캔디 피자 맛 사탕. 박스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도해먹 사탕 특집인가에서 먹었던 베이컨 맛 사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로 베이컨 맛이 달콤한 사탕에서 그 맛이 나니까 굉장히 오묘해가지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피자 맛 사탕은 또 어떨지. 피자 맛 사탕이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예쁜 사탕처럼 생겼는데 냄새로는 크게 안 느껴집니다. 하지만 빨아먹으면 피자맛 맞아요. 피자맛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피자 맛은 맞는데 뭔가 좀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피자 맛이에요. 냉동실에다가 피자를 너무 오래 놓았어. 그 냉동실에 막 이것저것 냄새나는 음식물들이 많아가지고 오래 두면은 냉동실 냄새가 음식에 배잖아요. 냉동실 냄새가 포함된 피자 맛.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맛이 너무 없어갖고 하관이 조절이 안 되는 맛입니다. 페퍼로니 느낌도 나고 토마토 소스의 맛도 나고 분명히 그런데 냉동실 냄새가 같이 섞여 있어 지금. 와 이거 진짜 맛있는 사탕들 사이에 요거 하나하나씩 딱 꼽아놔가지고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탕 먹을래? 막 이러고 좀 이상해. 피자 맛 사탕을 먹으니까 지난번에 먹었던 또 베이컨 맛 사탕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자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음식 매운 음식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 리퍼 파.
팝콘.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에스키킨. 이 엉덩이를 걷어 차버리고,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 뭐 얘기하자면은 겁나게 짜증나는, 그럴 정도로 맵다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자, 일단은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팝콘 사시면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만들어 먹는 그런 팝콘 있잖아요. 그렇게 조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서 봅시다. 그래, 전자레인지 팝콘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this side up.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갖고 전자레인지 그냥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2분에서 5분 정도 해보라고 하니까 2분만 일단은 돌려보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자고요. 근데 보통 팝콘이 이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그 고소한 냄새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잖아요. 얘 면내가 나오는 게 아닐까. 뭔가 터지기 시작했다. 자, 돌아가면서 점점 또 부풀어 오르죠. 냄새는 일반적인 팝콘을 튀길 때 냄새가 나는데 약간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원심 냄새인데? 쫄았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콘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짜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봉지에도 이렇게 양념이 뭔가 안쪽에 되게 묻어있고 팝콘에도 묻어있는 모습이 그냥 맛있게 양념된 팝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팝콘을 보시면 얘는 하얗잖아요. 그래서 양념이 아주 조금 묻어있고 양념이 아주 절여진 녀석은 이렇게 주황색 빛을 띱니다. 일단은 양념 좀 약한 녀석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약한 녀석부터. 자, 가자! 야, 이거 바로 온다. 양념이 많이 안 묻어서 약한 줄 알고 먹어봤는데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약간 불닭볶음면 먹었을 때 그 정도 느낌이 오는 것 같아 벌써. 그러면은 양념이 많이 묻어있는 이 녀석은 어떨지? 와, 이거 여러분 맨손으로 집어먹으면 안 돼요. 와, 몇 개만 집어먹으면 땀 날 것 같은데 이거? 와, 땀이 나는 게 보이겠죠?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와, 겁나 맵다 이거. 원칩 챌린지를 할 때 정도의 엄청난 고통스러움은 아니에요. 근데 불닭볶음면보다는 무조건 매운 느낌이고 해골닭 정도의 레벨이 되지 않나. 해골닭도 먹으면은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잘 안 가라앉잖아요. 좀 그 정도 레벨 되는 것 같아요. 막 한두 개 집어 먹을 때부터 땅구멍이 열려서 방출이 되는 게 느껴지고 엄청난 팝콘입니다. 근데 불닭볶음면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으면 또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팝콘의 맛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팝콘에다가 양념만 묻힌 거니까. 그래서 그런 볶음면들을 먹을 때보다는 입이 얼얼한 느낌은 덜한데 이제 혓바닥 끝에 남는 느낌이랑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땅구멍이 열리는 그 딱 느낌이 보통 매운맛은 아니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한 주먹으로 한번 통째로 먹어볼까? 한 주먹으로 한번 통째로 먹어볼까? 한 주먹으로 한번 통째로 먹어볼까? 와, 이거 한꺼번에 먹으면 엄청 맵네. 와, 장난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챌린지 음식들에 비해서는 사람이 먹을만한 음식이지만 참을 수 있을 그 한계에서 간당간당한 그런 팝콘, 캐롤라이나 리퍼 팝콘이었습니다. 하! 왜 먹어?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에서 괴짜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해외샵 맷19에서 신기하면서도 이상한 음식들을 골라와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 재미있는 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들 안녕히 계시게.